우리 청장님. 예. 지난번 여가부 장관께서는 답을 못 하시던데 오거돈 전 부산시장 건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권력형 선범죄입니까 아닙니까? 저희들은 법상으로 강제추행 등 이런 식으로 불러가지. 아, 그러니까 권력형 아니 청장님 생각에 권력형 선범죄입니까 아닙니까? 라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? 그 서울시장 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성격 규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성추행 부분은 조사 안 한다면서요? 그 방조 부분이라든지 다른 유타 피해자 조사 등을 볼 때 아직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많이 있습니다. 청장님 제발 홍길동 경찰은 하지 맙시다.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해야죠. 이게 권력형 성범죄 아닙니까? 왜 그걸 이야기를 못합니까? 예를 들면 수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계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? 단서를 가지고. 그러면 수사관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수사하는 겁니까? 아 이거는 성범죄다. 좋다. 성범죄입니까 아닙니까? 권력형 뺍시다. 그러면. 피해자가 당초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자 피고소인이 그 사망했기 때문에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.